포지션을 할 때 술자에 미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환자의 헤드레스트는 왼쪽으로 환자의 고개를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링걸 사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버컬 사이트를 진료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환자의 머리를 돌리게 하고 제가 직접 시진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죠. 이때 석션은 술자의 팔을 감아서 들어와서 핸드피스를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에 똑같이 레트로몰라 패드나 또 상악의 구경부 단단한 부분에 놓을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놓여지는 위치를 싫어하는 경우에 먼저 어시스트를 들어가게 하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건지 서로 오래 또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그 포지션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. 또 둘이 동시에 쓰는 미러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치료할 부위를 당기면 어시스트가 그 아래쪽 미러를 당겨서 훨씬 시야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 미러를 두 개 쓸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.